현재는 AR, VR 섹터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네. 전반적인 섹터의 흐름을 약간 주춤해진 상황이나 개별 종목으로는 여전히 강한 종목들이 있어서 좀 봐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앵커님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쭉 읽어드렸는데요. 역시 저희 이델리스핀의 전광판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라는 걸 좀 오늘도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오전장 흐름과 오후장 흐름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게 저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오전장만 해도 사실 방산과 에너지, 지질학적 리스크에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이 상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지수가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밸류 관점의 종목들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VR, AR, 증강현실, 가상현실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오늘 아침에 이 보고서를 좀 보게 되면 피벌티 리서치에서 메타의 목표가를 $780 그리고 NSN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유역 쪽인 쪽 NSL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750까지 올려놓는 모습과 함께 오늘의 이 시작과 동시에 강하게 움직였었던 지질학적 리스크를 제외한 VR, AR 쪽에 관련 종목들이 오늘 첫 번째로 좀 오전장이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종목들을 일단 먼저 체크해야 될 점은 첫 번째로 맥스터입니다. 맥스터 같은 경우에는 메타의 오라이언 공개와 함께 AI 관련 종목, 기술주 안에서의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연일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또 여러분들 기대감으로 오르는 종목 섹터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이 가능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자리였습니다. 월요일자리에 만약에 음봉의 역망치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피해를 치면 음봉 같은 자리인데 오늘 시작과 동시에 오전장이 좀 약세 흐름의 시장으로 인해가지고 단기적 트레이딩에 관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들어가지 말고요. 내일 이동평균선 하단 부분에서 개파락 출발했을 때 변동성이 올 때 그리고 지수가 좀 약세 흐름을 보였을 때 VR, AR 쪽으로 좀 보자라는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은 덱스트입니다. 덱스트는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콘텐츠 종목 중에서 제일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대 저점에서 60일선, 20일선의 1차 돌파, 2차 돌파를 통해가지고 거래량을 모두 다 소화시켰죠. 그 후에 여러분들 캔들의 15개 캔들을 보십시오. 5일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타고 가고 있습니다.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메타의 오라이언 공개 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있는 내포되어 있는 재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 이슈로 인해가지고 급등을 통해가지고 변동성이 오는데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서 따라오는 이동평균선의 견고한 흐름은 이 메타의 재료 말고도요. 이 내포되어 있는 재료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5일선 매매. 오늘 오후장 따라가지 마시고요. 내일 5일선에 자리를 줄 때 다시 한 번 더 물량 받고 2% 뜬지고 다시 5일선에서 받쳐놓고 매수 후 매도를 통해 가지고 5일선 끌고 가면서 매매하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장기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율주행 그리고 유리 기판 섹터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여전히 오늘 장기 테마에 좀 떠 있으면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와중에 3등 웹툰이 튀어 올랐고 4등이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현재 이델리스핀을 보니까 서진 시스템이 8% 그리고 한중 NCS가 5.7%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두 종목 다 양봉의 흐름을 보이고 있군요. 이게 그 섹터를 이끌고 있습니다. 대표님 뭘 봐야 될까요? 당연히 서진을 봐야죠. 서진을 보게 되면 느낌이 아실 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하방 경직이 보였던 24,000원과 22,000원 자리의 짝꿍댕이 패턴이 바닥에서 일찌감치 나왔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5일선에서 양봉 잔치 다시 말해서 단풍 차트로 5일선 끌어올린 다음에 60일선, 21선 샌드위치라는 것은 시장의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시장이 아무리 약세지만 종가 기준을 잡아주고 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개파락의 양봉에 이동평균선 모두 다 떨어집니다. 오늘 매수 급소 자리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매수 급소 자리를 통해 가지고 정별 초입으로 만들어지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분기 최고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뿐만 아니라 내일 음봉까지도 노릴 수 있는 종목으로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ESS 쪽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추세가 제일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한중 NCS입니다. 한중 NCS 같은 경우는 ESS 중대형화에 따른 최대 수혜주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의 순행식 ESS 냉각 시스템을 상용화하는 종목입니다.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AI 반도체의 밸류체인에 제일 상단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견고하게 우상향이 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장대 양봉은 아닙니다. 오늘 6%이기 때문에 잠깐의 이 박스권 상단, 박스권 안쪽의 무물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하고 저 월요일, 저 오늘하고 금요일,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흐름을 보고 추세 스윙으로 매매하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TSI언택픽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빗썸, IPO 기대감 이런 부분이 좀 잡아주지 않았나. 예,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 블록체인 관련 테마주가 단기 테마 1등 예,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위치트 같은 경우에도 같은 맥락에서 예, 튀면서 11%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나네요. 결국 이 두 종목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맞습니다. 듭니다. 자, 오늘 예. 최대 이슈는 점상의 TSI언택픽인데요. 오늘 무엇보다도 빗썸이 2025년 하반기 자, 이 나스닥 상장 IPO를 준비 중 추진 중이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점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잔량이 2,400만 주 쌓였으니까 자 못해도 점상 한 두 개 이상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대부분이 이제 비슷한 관련 종목들이 자 오늘 이후부터 찾기 위해서 자 난리 브루스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이 갭매우기 장세 상대성에 인한 점상 아니면 상한가가 나오게 되면 대부분이 관련 종목들의 리뷰가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건 당연히 그러면 위지트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T-Scientific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갭 상승 크게 띄웠다가요. 오늘 음봉을 맞고 있는데 추가적인 오후에 하락이 없다면 오히려 더 오후장에 양봉, 이제 망치의 음봉이 나오더라도 밑에 꼬리에 그 강한 힘에 끌어올린 힘으로 인해 가지고 금요일장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장까지 T-Scientific과 함께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자, 그로 인한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업종 상위 금융 섹터를 봐야 됩니다.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금융 섹터는 좀 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후장 들어서 그래도 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신한지주, JB금융지주, KB지주, 하나금융지주가 초가보다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는 거 있죠. 네. 이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힌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부분이 밸류 지수에 대한 발표 나온 후에 우려감이라든지 어떻게 이런 종목이 또 포함됐나 네. 아니면 이게 옥석가리가 또 진행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승진국 지수 편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급의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밸류업이 꼭 성공해야 되고 그에 관련돼 있는 유관 기관에서 상당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쉽게 끊길 생각보다 오히려 더 좀 느린 행보이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꾸준한 행보를 우상향이 나올 거라고 좀 판단됩니다. 자, 그러이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금융주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 생명에 있어 가지고 돌아가면서 좀 이야기 드리는데 이쪽 섹터 같은 경우에 너무 단기적인 이 흐름과 함께 내일 아침 급등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수익보다도 긴 관점에서 대한민국 지수를 살리기 위한 정부 정책의 한 일원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금융주를 먼저 보시게 되면 현재 추세가 살아있는 JB금융지주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역시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15,000원 상단에서 양음양 패턴이 나오는데 추가적인 하락보다도 오히려 더 차트의 5일선을 물고 올라가는 모습이 아주 강한 흐름이라고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 비중 확대뿐만 아니라 주주 환원율의 최대에 신경을 좀 쓰고 있는 JB금융 광주 전북 지역의 영업을 기반을 둔 금융지주의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좀 긴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고요.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상반기까지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종목은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밸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주주 환원 그리고 자사주 소각 매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이 주주 환원에 있어 가지고 제일 진심인 회사가 메리츠 금융지주라고 저는 단연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이쪽 관련 섹터의 매매를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포트에 주도주는
살짝 밸류업에 주도주는 메리츠 금융주주라는 걸 꼭 메모해 놓으시고 얘만 해도 되고 얘 따라다니는 관련 종목들 포트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자사주만 1조 매입뿐만 아니라 내년에 소각 예정이다 보니 추세 우상향 패턴이 아직까지 견고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가 기준으로 분할 매수뿐만 아니라 롱 플레이, 자, 수익 관점에서 충분히 매매 가능한 종목으로 두 번째 메리츠 금융지수를 매매 관점에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